날씨가 엄청 좋구나. 헬로 자두들. 일단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나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 일단 활동이 지금 끝나서 좀 많이 쉬고 있고, 다음 앨범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상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하느라 사실 9월 마지막 라이브를 찍지 못했는데, 그래서 기다렸던 우리 자두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 다이어리인데, 우리가 맨 처음 영상했을 때 다이어리 있었었지. 근데 내가 일이 바빠지면서 다이어리를 한 번도 안 썼거든? 지금 보니까 7월까지는 쓴 것 같은데, 오늘 좀 다시 다이어리를 정리하면서 남은 202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 딱 7월까지 썼네. 지금 일단 10월? 며칠이지 오늘? 10월 2일. 벌써 2021년이 3개월밖에 안 남았어. 7월에 뭐 했는지 볼까. 이런 게 적혀있네. 제발 편곡. 불후의 편곡. 여러분 다들 봤나요? 굉장히 힘들었다고. 자, 내가 8월에 뭐 했지? 8월 2일날 유츠 라이브를 촬영했네. 굉장히 재밌었어. 촬영장이 굉장히 크더라고. 그렇게 좀 텅 빈 공간에서 노래를 한다라는 게 좀 긴장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쁘게 촬영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이날 타투를 받았네. 새로운 타투가 생겼어. 여러분도 알겠지만 태양 타투를 받았거든. 썸머타임에 이제 태양이 나오니까 또 내가 사주 물상으로 태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태양을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투를 갑자기 받았고, 3일날 게러지 촬영을 했네. 개코 오빠 굉장히 고생하셨지. 아무튼 8월달에 중요했던 이슈는 일단 위촉식, 디지털 성범죄위원회에 내가 전문 의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나도 이런 거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줌 회의를 하면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좀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고, 다른 전문 의원분들과 함께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축하 공연도 굉장히 재밌었고, 좀 마음이 좀 뿌듯해지는 공연이었고, 뭔가 여성영화제라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클로저는 이제 나랑 항상 같이 작업하던 이번 썸머타임도 같이 작업을 한 이우민 작곡가님의 프로듀싱 앨범에 함께 곡을 만들고 부르게 된 건데, 이제 오빠의 동생을 위한 추모 앨범이야. 그래서 나도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좀 울었었고, 녹음을 할 때도 그렇고, 이 라이브를 준비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많이 감정적으로 차더라고. 니녀야! 하늘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촬영을 하고 싶었어. 근데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 9월 14일에 일단 EBS 스페이스 공감을 녹음을 했지. 이건 진짜 정말 오랜만에 30분짜리 공연이었고, 관객은 비록 없었지만 오랜만에 이제 내 무대를 정말 보여주는 공연이라서 좀 준비를 많이 했어. 그동안에 좀 라이브를 안 했던 곡들을 많이 하고 싶어서, 사실 뭐 레프트나 사인 같은 경우도 무대에서는 첫 라이브를 하게 된 거고, 좀 더 가을밤에 어울리는 곡들로 좀 선곡을 해서 했는데, 어제 방송이 나갔단 말이야. 봐야겠다. 아! 그리고 아 진짜 나 이거 큰일 났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제 비퍼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핫페이트를 팔로우하면 내가 그때그때 보내는 음성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5개씩 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네. 그럼 13일날 염색을 했네. 지금 나 머리 색깔 바뀌고 처음 찍는 건가? 금발이었잖아. 근데 이제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는데 금발을 다시 염색하기는 좀 너무 뿌리가 아플 것 같아서 우리 선우 원장님의 추천으로 검은색을 중간중간 브릿지로 넣은 거야.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아! 16일날 백신을 맞았어. 화이자. 주사 바늘이 들어올 때 너무 아파서 육성으로 아가 나오더라고. 뭘 주사를 맞았을 때 그렇게 아팠던 건 일단 처음이었던 것 같고,
많이는 못 먹는데 계속 배가 고파. 그래서 뭐를 이렇게 시키거나 뭐 이렇게 사오거나 해서 딱 먹으면은 많이는 못 먹는데 금방 또 배가 고프고. 그래도 막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 아직 백신 안 맞은 분들은 진짜 백신 맞기 전에 꼭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미리 상비약을 구비해 놓고 꼭 맞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언니, 그건 됐어요? 금각막기랑 넥스트 아, 레벨. 되면 돼, 나는? 이게 되더라고, 금각막기. 근데 되는데, 이렇게 딱할 때, 아, 금각막기가 잘안 돼. 넥스트 레벨은 돼. 이거는 되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되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금각막기가 더 힘들다는 거. 아, 29일날, 이날 진짜 힘들었다. 인터뷰 두 개를 했어. 그래서 문화일보에서는 한국인의 마음이라는 시리즈물에 인터뷰를 해서 아마 곧 나올 예정이고, 한국일보에서는 그 허스토리라는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에 나올 예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월 1일 어제 뭘 했냐면 연애도사 촬영을 했는데 사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연애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주면서 어떤 이제 그 도사님이 상담을 해주시는 건데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진심으로 혼자 살아야 되는지를 신박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어. 나 같은 사주도 있으니까 꼭 결혼이 정답은 아니잖아. 혼자서 한번 열심히 살아볼까 해. 이렇게 해서 일단 10월까지 왔네. 아무튼 굉장히 난좀 뜨겁고 바쁜 여름을 보냈던 것 같아서 가을은 조금 쉬엄쉬엄 지내고 있어. 많이, 차박 같은 것도 갔다 왔고, 가영이랑 에버랜드를 갔다 왔거든. 가영이가 벌써 이제 130에 가까운 키가 돼서 굉장히 많은 놀이기구를 탈수 있게 됐어. 근데 130을 넘어야 이제 티익스프레스를 탈수 있어서 올해는 아마 넘기 힘들 것 같고 내년쯤에 한번 다시 가지 않을까. 아,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 태안에 그 해루질을 하러 갔었거든? 처음에는 이제 막 땅을 팔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진짜.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아, 이게 진짜 뻘짓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뻘짓한다라는 말을 하는구나. 정말 열심히 막 파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너무 막 허무했단 말이야. 그걸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파다 보니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사람 한 우물을 파야 된다. 모든 뻘짓도 의미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 한가한 듯 바쁜 듯한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래서 나도 살찌고 있는데 많이 먹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콘텐츠 댓글로 많이 달아주면 그중에서 5개는 골라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코로나 조심 화이팅! 안녕!